자, 후보자님,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네. 정치적 중립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. 대통령 말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.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. 이분 해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히잖아요. 의원님, 뭐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입니다. 저 보고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. 예,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. 자, 이번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친문계 핵심이 됐습니다. 그리고 새 여당 지도부는 친조국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. 그렇다면 4.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?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.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입법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.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당정청 관계를 과연 재설정할 수 있겠습니까? 그 국정 운영을 할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. 그런데 후보자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? 의원님, 뭐 정치라는 게 어디 딱 어떻게 딱 고정돼서 닫아 걸린 채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? 또 의원님 방금 지적하셨던 듯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또 민심의 또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치인들도 여당이 누구라 하더라도 그걸 외면할 수는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